교육권장.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고 경애와 신의의 뿌리박은 상부상조의 전통을 이어받아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정신을 북돋운다. 우리의 창의와 정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 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근면 국민 정신을 드높인다. 반공 민주 정신에 투철한 애국 애적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 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 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줄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1968년 12월 5일 대통령 박정희. 존경하는 830만 해외 동포 및 3천만 유튜브 방송을 보고 계시는 애국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대회 사회를 맡은 강화문 천둥소리 손상TV 대표 손상대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성년특집 아니요 국가파괴 문재인 심판 비대면 화상 유튜브 국민 총궐기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대회는 문재인 정권과 서울시가 옥내에 불면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를 단행함으로써 부대기 비대면 구글미터 화상회의 방식으로 국민대회를 진행하고 있음을 먼저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이 대회는 전 세계 최초로 진행하는 유튜브 국민대회인 만큼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오늘 대회는 최대한 문재인 정권의 실정과 민주당의 폭거 그리고 헌법 파괴와 법치 파괴, 정치 방역과 구라백신 등에 대해서 오늘 출연하는 많은 연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 정권의 규탄과 비판을 쏟아낼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국민대회는 기술을 협조하신 신백군 방송 주관으로 오빠 유튜버들과 함께 이원 생방송 되고 있으니까 많은 시청과 응원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행사를 준비하고 계신 우리 노재승 위원장님의 인사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문재인 파면 탄핵 퇴진을 바라는 국민 모임 3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국에 여러 같은 성원으로 회원들이 지금도 집결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한 150만 회원이 컴퓨터에 이름을 올려서 전화 연락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기록 역사적인 헌만은 한만은 2020년이 가는 하루 전날 이런 그 구글 미팅이라고 하는 정말 하늘이 주신 수단을 통해서 코로나를 돌파해서 이런 총궐기 대회를 하게 된 것을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여러 우리 연사님들 또 모든 국민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손상대
이 대표님 헌신적인 감옥을 자기 집처럼 왔다 갔다 하시는 그 노력에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유, 우리 노재승 위원장님이 제가 감옥을 내 집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한 번밖에 안 갔습니다. 앞으로 아마 자주 가게 될 것인데 한 번씩은 가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연설분자들을 소개하기 전에 오늘 12월 30일 뒷번 소식부터 하나 전해드리고 연설자분들을 한분 한분 소개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방송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서울구치소에 구속이 됐던 정항훈 목사님께서 무죄 석방되셨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모두 함께 기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대회가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으로 방송이 되지만 100만 애국 시민들이 함께했던 그 강남은 강장이라고 생각하시고 지금부터 연사분들 한 분 한 분 소개할 때마다 뜨거운 박수, 세계 전 세계 해외에서 동포님들도 큰 박수를 보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 그럼 연사분 한 분 한 분 소개 올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동부구치소 코로나 이후에 지금 대한민국에 코로나를 갖고 정치 방해를 했던 인간들이 지금 완전히 박살나고 있습니다. 그 일선에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신 우리 경기도의사의 이동욱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동욱입니다. 아주 인사를 짧게 잘하시네요. 자, 다음은 전 동아일보 기자를 역임하신 노재승 위원장님을 소개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문재인 파면 탄핵 퇴진 국민 모임의 협력 위원장이신 우리 청바지 TV 김신혜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유, 지금 지방에서 급히 지금 차를 몰고 오면서 차 안에서 지금 생방을 때리고 있습니다. 이런 열정을 갖고 계셔야 돼요. 자, 다음은 자유한국 21 서울시당 위원장이신 국민의망 TV의 최정희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국 학부모단체 연합의 김미성 사무국장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미성입니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의 공동대표이신 부산대학교 김성진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연사분들이 전부 짰는지 20초 정도의 짧은 멘트를 부탁했더니 아주 짧게 짧게 끝났거든요. 시간이 많이 아마 절약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박주연 변호사는 이제 변론 때문에 지금 잠시 후면 들어오시겠고요. 사실 지금 많은 연사분들이 지원서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여기 이 지금 유튜브 대회에 연사로 나오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한 10대 1 정도의 비율이 세서 오늘 선정된 분들은 이미 사전에 실력 검증이 되신 분들입니다.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오로지 양손에 박수만 세게 치시면서 이분들이 연설 한 분 한 분 주옥 같은 연설을 내뱉을 때 큰 박수로 아파트 옆집이 들릴 수 있도록 그런 함성도 질러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대회 총 연출을 맡으신 신백군 방송의 신백군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의병 방송의 신백군 방송 디지털 의병 신백군입니다. 아, 지금 6학년 7반의 나이지만 디지털 의병의 무기를 디지털 무기로 활용하고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자세를 각오하고 있습니다. 손상대 대표님을 비롯해서 우리 연사분들의 애국 충정을 국민 여러분께 잘 전달되게 하는 게 제 연출자의 몫입니다. 계속 노력해서 누적 시청인은 천만 명이 되는 작품을 만들 것을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각오는 잘 하셨는데
오늘 빵빠레가 좀 늦게 나왔습니다. 오전 처음 주지하시고 다음 행사 때부터는 바로 빵빠레가 나올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완전히 개판입니다. 어른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오로지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애국 국민들 이외에는 대한민국에는 제대로 된, 자, 첫 번째 연사로 소개될 분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의사이면서도 대한민국 최초로 정치방역이라는 이 엄청난 어록을 만들어내신 분입니다. 세상이 다 겁을 먹어서 뒤로 빠지고 있을 때 이분은 전면에 나서서 문재인 정권을 향해서 정치방역을 하지 마라, 꼼수 봉역을 하지 마라고 강화문 광장에서 때로는 실내외를 막론하고 곳곳에서 큰 소리를 치다가 할 수 없이 종로 경찰서에 가서 조사만 한 서너 번 받으신 분입니다. 우리 경기도 의사 이동욱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이동욱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역대 어떤 독재 정권보다 국민의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인간의 가장 기본인 신앙 양심의 자유까지 심각하게 중국이나 북한 수준으로 훼손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제사회가, 대한민국 법원이 문재인 정권의 반민주성과 민주주의 파괴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정권의 범죄는, 문재인 정권은 탈원전 범죄, 검찰에 대한 보복수사, 상권분립 파괴, 추미애 조국 윤미향의 파렴치 범죄, 라임 범죄, 옵티머스 범죄, 부동산 파탄, 국고 파탄, 경제 파탄, 차마 이루 다 말하기가 힘들 정도의 국정 파탄과 헌정 파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검찰이, 법원이 이제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정광훈 목사님이 무죄 선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 무죄 선고는 문재인에 대한 명예훼손죄에 대한 무죄 선고가 있었는데, 명예훼손죄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아무리 명예를 훼손해도 본인이 고발하지 않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법원이 재판을 할 수 없는 범죄인데,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고 끝까지 법원이 판결까지 했다는 것은 이 사건의 고소인은 문재인이란 말입니다. 문재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성립할 수 없는 범죄였습니다. 문재인이 국민을 고소해서 무죄 판결이 났는데 문재인은 단 한마디도 사과하지 않는 유체이탈의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그 명예훼손, 거기에 대한 고소인도 실질적인 고소인이 문재인 아닙니까? 참 불행스럽게도 북한 김정은처럼 제가 보면 문재인 정권만큼 문재인, 박원순, 이재명 어떤 정권보다 힘없는 국민에 대한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정권입니다. 권력자가 이렇게 국민에 대해서 고소고발하는,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지, 권력자가 국민에 대한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있고 그러면서 법원, 검찰, 경찰이 권력의 개가 되어서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검찰과 법원이 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찰이 권력의 개가 됐는데 모든 수사권을 경찰에게 넘기는 것이 어떻게 국민을 위하는 길입니까? 종로경찰서가 권력의 개가 되어서 정광훈, 김경재, 김수열 등 수많은 국민을 구속하고, 집회를 했다고 구속하고, 말 한마디 했다고 구속하고, 이렇게 해서 오늘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종로경찰서는 박원순 같은 파렴치 범죄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시간만 끌다가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이런 경찰이, 검찰은 수사권을 배제하고 이런 경찰이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면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경찰이 수사를 담당하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권력에 충견이 된 경찰이 북한의 보위부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는 것입니다. 대구에 신도수 50명의 작은 교회가 크리스마스하고 주일날 예배를 드렸다는 이유로 17차례 고발을 당했다고 합니다. 여기가 북한입니까? 주일날 크리스마스 날 예배 드린 게 뭐가 됩니까? 17차례 대구 권영진 시장이 고발을 하고 교회 폐쇄법이 9월 30일날 통과돼서 3개월 후인 12월 30일날 시행이 됐는데 12월 31일부터 이 교회를 폐쇄했다고 합니다. 좌파들은 교회 폐쇄법이 아니다, 법에는 그래도 교회 폐쇄할 일이 없다, 단 하루도 기다리지 않고 교회 폐쇄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살면서 예배를 드린다는 이유로 17차례 고발당하고 교회가 폐쇄되는 일이 있으리라고는 저는 사실 굉장히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 국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그 교회를 탄압했던 것보다 더 심각한 일입니다. 일제시대 때 주기철 목사님이 산정령 교회가 유일하게 신앙 양심의 자유, 신앙의 진리를 지키겠다고 저항하다가 수많은 고난과 투옥을 당했습니다. 그때 그것이 국가의식이라면서 총회 노회 단위로 찬성했던 목사들, 그 목사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존재와 대한민국 교회의 존재는 주기철 목사님의 신앙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지금 대구에 한 교회가 17차례 고발을 당하고 교회가 폐쇄됐는데 그 교회는 50명밖에 없고 확진자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나머지 대구의 수백 개의 교회들은 문재인의 그 명령에, 일제시대와 같은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명령에 다 복종해가지고 크리스마스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한 게 일제시대 때 일제에 복종했던 거와 뭐가 다릅니까? 대형교회들은 크리스마스에 예배 안 드려서 처벌 안 받으니까 좋습니까? 모든 한국교회가 들고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성경보다 더 위에 있는 문재인의 명령에 굴복하는 대한민국, 이제 법원도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일제시대와 다르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다고요? 12월 6일부터 16일까지 서초구 신세계 백화점 식품관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백화점에는 확진자가 나와도 수백 명, 수천 명이 크리스마스 날 계속 영업을 하고, 확진자 한 번도 나오지 않은 교회는 예배를 드렸다고 17차례 고발당하는 게 상식에 맞습니까? 그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입니까? 그게 과학입니까? 그게 의학입니까? 이것은 문재인의 정치방역, 사기방역, 국민 인권 유린일 뿐입니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더라도 이번 정부의 보도자료에 보면 최근 4주간 코로나 집단 발생의 41.4%가 식당,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41.4%가 식당,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했는데 다중이용시설은 왜 크리스마스 날 영업을 합니까? 식사를 하고 폭탄주를 돌리면서 힘없는 국민이 크리스마스 날 예배를 드렸다고 112 신고하고 17차례 고발하고 교회를 폐쇄하는 나라, 이게 나라입니까, 여러분? 다중시설 41.4%에 이어서 두 번째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 16.9%가 발생한 직장입니다. 여러분, 전체 코로나 중에서 정부 보도자료의 16.9%가 집단 발생이 된 곳이 직장입니다. 미국은 관공서를 닫습니다. 관공서에서, 식당에서 왜 밥을 먹고 있습니까? 교회에는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면서 전철은 왜 바글바글 운행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닫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의학이 아니라 정치고 이념이고 국민 탄압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핑계 대세요. 핑계 대지 마세요. 과학이 아닌 과학을 빙자한 법치파괴, 인권유리를 멈추어야 됩니다. 정치방역 문재인, 정세균, 정은경이는 교회 교인만, 보수 예국 국민만 지극히 사랑해서 지금 그러는 겁니까?
식당에서 41.4%가 퍼지고 있는데 직장에서 16% 이상이 퍼지고 있는데 세 번째는 종교시설은 15.5%입니다. 집단 감염 중에서 세 번째 발생하는 곳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에서 발생한 사람은 다 죽어도 됩니까? 15.5% 되는 예배는 금지하고 전체 집단 감염 중에 12.3%가 병원 요양시설입니다. 병원 요양시설에서 확진자 발생해도 계속 영업해도 됩니까? 방송국에서는 가수, 아나운서, 시상식 수십 명, 수백 명이 마스크 쓰지 않습니다. 앞으로 아나운서도 가수도 마스크 쓰고 방송하세요. 왜 목사님은 마스크 쓰지 않는다고 YTN 같은 언론들이 비난을 합니까? 가수는 바이러스가 없고 목사님만 바이러스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초등학생이면 다 아는 겁니다. 이번에 동부구치소에서 확진자 769명이 쏟아졌습니다. 동부구치소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 갈 수도 없는 국가에 의해서 감금되어 있는 힘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인권이 없습니까? 추미애는 윤석열 찍어내기에 정신이 팔려서 동부구치소에서 확진자가 폭발하는데 구치소 재소자들이 집단생활을 하는데 마스크조차도 지급하지 않았던 국가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디 갈 수도 없어서 다 감염이 800명 가까이 됐습니다. 11월 27일 날 교도관에서 시작된 확진자 참사입니다. 교도관이 11월 27일 날 발생했는데 12월 18일까지 무려 21일 동안 추미애는 윤석열 찍어내기에만 정신이 빨려서 동부구치소에서 확진자가 수백 명 확산하고 있는데 이것을 방치했습니다. MBC 조작수첩, 좌TN, 좌TBC, 좌파언론은 신천지 사랑제일교회 이만희 정강훈 목사는 집단 감염의 살인자라고 매도하면서 이것보다 더 심각하게 동부구치소 이 코로나 살인을 저지른 추미애에 대해서는 왜 침묵합니까? 지금 이것은 정말 심각한 정광훈 이만희는 사람을 감금시킨 적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추미애는 자기가 보호해야 될 감금시켜놓은 사람에게 바이러스 테러를 한 거 아닙니까? 권력의 충견 역할을 하는 종로경찰서는 이것도 무혐의입니까? 바이러스를 이용해서 국민만 고발하고 국민만 억압하고 국민만 처벌하면서 정작 이 코로나를 중국에서 수입해서 온 국민에게 중국과 고통을 나누겠다면서 바이러스를 퍼뜨린 문재인, 추미애, 정은경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도 묻지 않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가해자는 문재인이고 우리 온 국민들은 1월 말에 중국을 막아달라고 호소했던 국민들은 피해자입니다.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고 단 한마디의 반성도 없습니다. 1월 20일 우리나라와 같은 시기에 확진자가 발생했던 대만은 지금도 확진자가 800명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 하루에 발생하는 숫자도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 경제와 국민 건강이 보호되고 있습니다. 베트남, 싱가포르, 몽고도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국민의 생명과 경제가 보호되고 있습니다. 1차 폭발 중국을 막지 않아서 발생한 것이고 2차 폭발은 8월 후반을 장려해서 발생한 것이고 3차 폭발도 문재인 정권이 10월 20일 소비 쿠폰 천만 장을 뿌려서 지금 41%가 소비 쿠폰 뿌린 데서 발생하고 있는데 언론들은 이번에 하루에 1,000명 이상씩 발생하는 이 고통에 대해서 누구 때문인지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8월 15일 때 어떻게 했습니까? 생사람 광화문 국민들을 매도하면서 바이러스 테러범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이러스 테러범은 정세균, 정은경, 정치 방영하는 문재인입니다. 그러면서 2월 달부터 국민의 집회만 말살하고 있습니다. 방역 독재를 하면서 중국, 북한을 제외한 세계의 어느 나라가 지금 미국, 유럽 자유롭게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야외 집회에서 코로나가 그렇게 위험합니까? 백화점은 지금도 닫지 않고 있습니다. 마트, 대형 마트는 지금도 닫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10명 이상 모이지 말라면서요. 백화점 마트에 수백 명, 수천 명, 10명도 모이면 안 되는데 그러면 동네 작은 상점을 이용하라고 하고 대형 마트 백화점을 닫는 것이 방역 아니겠습니까? 그게 상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공산당 정권은 결탁되어서
대형마트나 백화점만 좋아해서 국민들이 1000명 이상 발생하는데도 예배도 못 드리는데도 백화점은 오늘도 터져나가고 있습니다. 마트에는 지금도 터져나가고 있습니다. 쿠폰 1000만 장을 뿌리고 있습니다. 11월 1일부터 시작한 4기 5단계 정치방역 이거 반드시 바꿔야 됩니다. 4기 5단계 정치방역에 의해서 국민을 고발하고 교회를 폐쇄하고 교회를 17차례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 4기 5단계 방역을 보면 1단계부터 교회는 예배를 제한합니다. 백화점 이마트는 확진자가 1000명이 쏟아져도 제한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방역입니까? 이게 무슨 과학입니까? PC방, 공연장, 오락실 다 영업해도 교회 예배는 금지시키는 5단계 사기 방역. 교회 목사님은 마스크 안 쓰면은 코로나가 위험하고 가수 아나운서는 텔레비에 나와서 마스크 절대 쓰지 않아도 되는 이런 사람 차별하는 방역이 어디 있습니까? 더 이상 국민들은 여기에 속지 않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예배도 못 드리고 집회도 1년 동안 못하고 자영업이 무너져 가는데 문재인 정권은 백신을 구하는 것을 방치하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예방효과가 95%인 2만원짜리 화이자 모더나는 미국이 6억 회분, EU 유럽연합이 3억 회분, 일본이 1억 2천만 회분을 구할 때까지 대한민국은 단 한 개의 그 95% 효과가 있는 백신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5천원짜리 효과가 70%에 불과하고 지금도 용량에 따라서 효과가 왔다 갔다 하는 FDA 승인도 받지 못한 5천원짜리 아스트라제네카 구해놨다고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2월달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그리고 2월달에 들어오더라도 양이 소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팬데믹을 만들고 국민을 박해할 줄만 알았지 추미애는 윤석열만 찍어낼 줄 알았지 거기서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재소자들을 생각하지 않고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생각하지 않는 이 정권. 이 정권이 이번에 민주당 유튜브 홈페이지를 보십시오. 거기 보니까 기가 막힌 내용이 나옵니다. 문재인의 이 백신을 홍보하면서 거짓말하면서 거기에 의사라고 나와서 하는 말이 화이자 모더나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 일반 국민은 못 맞을 만큼 적은 양이랍니다. 여러분 6억 회분이 미국 인구가 3억인데 6억 회분이 미국 일반 국민이 못 맞을 양입니까? 1억 회분이 일본 국민이 못 맞을 양입니까? 3억 회분이 유럽 국민이 못 맞을 양입니까? 왜 새빨간 거짓말을 합니까? 그렇게 하면서 국민을 끝없이 기만하고 속이고 국민을 개돼지로 알고 문재인 발 가짜뉴스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방역에 대해서 가짜뉴스를 하면 처벌하겠다. 청와대부터 처벌하십시오.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면서 북한 대북전단도 금지시키고 구속시키는 법을 만들어서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이 경악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같은 인권유린이라고 대북전단법을 폐지하라고 하는데 오해라고 내정간섭이라고 김정은이가 하는 말 내정간섭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5.18에 대해서도 비판하면은 감옥 가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정말 국민의 표현의 자유조차도 철저히 말살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 여러분 우리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 신앙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국민들의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면서 41% 집단 감염이 나오는 식당의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마스크 벗고 폭탄주를 돌리고 있는 이런 대국민 사기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상권 분립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검찰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법원이 이제 양심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들이 힘을 내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양심을 지키고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지켜냅시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유,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동욱 회장님 연설 들어보면 먼저 물론 저 의학 전문가시니까 의사인데다가 이 코로나에 대해서는 문재인보다 훨씬 잘할 텐데 문재인이가 이동욱 회장 말을 안 들어요.
이게 통치자로서 지도자로서 정치가로서 자격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문재인을 탄핵시키고 그 자리에 끌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자고로 정치라고 하면 통치자나 정치가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거나 통제하고 또 국가의 정책과 목적을 실현시키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 보고 우리가 정치가라 그러고 지도자라 그러는데 이놈의 문재인은 하는 꼬라지가 문재인 정권 전체 다가 오로지 분열과 법치 파괴만 일삼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3년 7개월이나 보고도 아무 말 없이 살아오신 국민 여러분 이제 깨어 차가 지금 흔들흔들 하는데 문재인 반면 탄핵 퇴진 국민 모임의 우리 협력위원장신 청바지TV의 우리 김신혜 대표님 어디 갔어요? 갑자기 들어가 버렸네요. 김신혜 대표님. 그래요. 제가 소개를 하려니까 깜짝 놀랐어요. 지금. 아, 나오셨네. 아, 아니요. 여기 있습니다. 예. 네, 그래요. 자, 그동안 네. 저번 우리 23일 연설 때 거의 눈물을 흘리시는 연설에서 저에게 많은 분들이 전화가 와서 감동적이었다는데 비록 오늘 차 안에 그 운전하신 분 누군지 모르겠지만 한 명의 관중이라도 남편입니다. 네. 아, 남편이십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연설을 들을 수 있도록 네. 오늘 멋진 연설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김신혜 대표님의 연설 큰 박수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네, 전국에 계신 국민 여러분, 또 해외에서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정말 언제까지 이 내 나라가 이런 상황에 놓여지냐 걱정하는 많은 국민들 정말 저는 지금 전국을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한 지역에 갔다 오는데요. 전국에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이 통치자 한 명이 잘못 뽑힘으로 인해서 전 국민이 정말 얼마나 마음이 들끓고 있는지 민심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암행어사라도 좀 보내서 한번 확인을 좀 해보십시오. 이 광화문만 막는다고 당신이 해당되는 이런 사람만 막는다고 망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국에 있는 많은 국민들이 정말 문재인 대통령한테 화가 나 있는데요. 민주주의가 무엇입니까? 국민이 주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최고 통치자는 최고 종인 것입니다. 공복입니다. 나라의 국민을 위해서 복종하고 일을 하고 정말 종처럼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가장 그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지금 민주주의라고 국민들이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문재인이 모든 것을 진주지휘라고 아주 좌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아주 온화하게 보여지는 온건한 독재라고 본인들은 총칼을 들지 않았다 이거죠. 그렇지만 그 정말 온건한 그 독재가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겁니다. 전 국민이 너무너무 화가 나 있고 힘든 상황 속에서 또 많은 지금 애국 국민들이 탄압받고 이 폭정에 희생되셨었는데 이 김경재 총재님 지난주에 나오셨고요. 오늘 또 정강훈 목사님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여러분 정강 목사님과 김경수 선생님 또 많이 탄압받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이 보시는 분들 좀 큰 박수 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분들 얼마나 희생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저는 가장 어두운 때가 바로 밝아지기 직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 어둠 정말 찬양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기뻐하라 싸움 치열할수록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지금 저도 새 아이 낳고 그냥 평범한 주부이고 저는 상담 일을 했습니다. 청소년 상담을 3,000명 이상을 해왔던 평범한 사람입니다. 이런 평범한 사람들이 왜 나서야 합니까? 그것은 이 싸움이 치열할수록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정말 이 정권이 이 나라를 사회주의로 끌고 가고자 하고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임종석이 다시 나타난다는 거 아닙니까?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시 찾겠다 이러고 나타나고 그들이 조국 추미애로 이 민낯이 밝혀지긴 했지만 정말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다른 준비를 한 겁니다. 이 나라의 국민들을 위해 평안하게 살게 하고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 일을 하고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까 이 고민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찌하면 우리가 이 국민들을 모르게 만들고 개돼지로 만들고 우리가 이 모든 권한을 잡고 지흔들고 손을 북한에 보내고 자기식에 통일을 하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에 일반 국민들이 정말 분노하고 있고요. 이 연말 얼마나 우리가 행복하고 항상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연말과 새해입니다. 곧. 그런데 국민들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정말 어디서 희망을 찾는가? 우리는 이런 아픔을 갖고 있는 2020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어둠이 짙을수록 또 밝음 바로 직전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저 개인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제가 요즘에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저 6살, 7살 때 제가 말을 못했어요. 말을 잘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이 혀가 짧아가지고 제가 이름이 김신애입니다. 근데 김신애 이름도 발음을 못하는 아이였습니다. 김신애 이렇게 발음을 해가지고 아이들이 놀리기도 하고 발음도 못하고 말도 못하던 아이를 지금 많은 분들이 어떻게 김신애는 이렇게 말을 하냐 이렇게 바른 소리를 하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저는 정말 나중된 자 그리고 말을 못하던 자를 통해서 말을 시키시는 이 개인적으로 저는 하나님 신앙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각각을 사용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엄청난 능력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못난 사람일지라도 그냥 의병 부대일지라도 정말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노인일지라도 그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 나라가 사라지는 이런 상황들을 만드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 가지 지금 사법부 질서 무너졌던 것들 다시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국민들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 상황에 5명 이상 모이지 못하게 하는 이렇게 하면 끝날 줄 알았겠지만 우리가 끝내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모여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이것들이 별것이 아닙니다. 제가 며칠 전에 국민의힘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장직자가 또 보고를 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저에게 어떤 직책을 주기로 했는데 그것을 또 취소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아, 그냥 작은 목소리를 내는 것들이 저 쓴소리 한 겁니다. 저는 국민의힘과 김종인과 보수가 정신 차려야 합니다. 왜냐면 저 문재인 못하는 거 누가 모릅니까? 그리고 저 좌파가 못하는 거 누가 모릅니까? 우리 다 압니다. 근데 왜 나라가 다시 바로잡아지지 않느냐? 우리 보수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끼리 분열해서는 안 되고요. 저 국민의힘이 중도좌파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뭐 또 다양한 이야기들 쓴소리 했는데 그 당직자가 쪼로로 가가지고 또 잘 일러 바쳤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형태들 그러나 반대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아 영향력이 있구나. 여러분들이 계속 외쳐야 됩니다. 계속 쓴소리를 말하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고 또 그것을 들릴 곳에 들리게 말하면 김종인이라는 분이 저를 그 상황을 통해서 아마 보고가 됐겠죠. 그리고 야, 얘 빨리 피곤하니까 잘라라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전화를 받았는데 저는 괜찮습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발 우리 보수를 망치고 이 나라를 다시 되잡게 만드는 이 문재인 저 폭정이 저렇게 못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살려야 되고 함께 힘을 합쳐야 되지 않고 여기서 중도좌파로 가고 국민들의 쓴소리를 듣지 않는 보수도 함께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 지난번에 제가 문재인의 그 연설문 초반 이제 장선태 대구서의 연설문을 읽고 저도 너무너무 흥분하고 또 화가 나서 막 울었습니다. 그 마음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갈 것이고요. 저는 작은 빛 그리고 프레쉬 그리고 마이크 이것들을 저한테 제가 선물로 받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주 작은 후레쉬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사실 별로가 없습니다. 마이크도 작은 마이크 지금 이 정도 목소리로 할 수 있는 게 별거 없습니다. 하지만 아주 어두운 곳에서는 그 작은 후레쉬와 빛으로도 많은 것을 밝혀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게 되는 것들 그리고 이 대한민국을 저는 사랑하는 새아이 엄마인데요. 밝힐 수 있는 것들 작은 마이크와 작은 후레쉬가 되겠습니다. 2020년 정말 국민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지도자 한 명 잘못 뽑아놓은 것이 이런 결과를 낳게 된 겁니다. 우리 반드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우파 후보가 뽑혀서 우리가 다시 재정상화, 국가 정상화를 이루는데 한 초석이 다시 되는 것들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 제발 우리는 어쨌든 힘을 합쳐야 하고요. 우리가 각자의 있는 영역에서 외침이
인플루언서가 될 것이다.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문재인 폭정을 막아내고 반드시 다시 정상화, 국가 정상화, 지금 비정상적이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국가 정상화를 이루는데 모든 분들이 위아 인플루언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우리 그 김신혜 대표님 차가 아니었으면 오늘 좀 눈물을 흘리면서 열변을 토했을 텐데 그래도 남편분 눈치를 보시네. 자, 지금 외신을 봤더니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문재인이 어제 그저께인가 큰소리 빵빵 쳤던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 백신이 아직 유럽연합의 사용 승인 신청조차도 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아이고, 큰소리 쳤는 문재인 내년 2월부터 도입해서 완전 좀 우리 국민에게 백신 막 놓을 것 같으니 또 한 번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순서를 잠깐 바꿔서 이번에는 전 동아일보 기자를 예감하신 우리 노재성 위원장님의 연설을 청해 듣겠습니다.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정자년 송년 국민 총궐기대회는 정말로 우리 8,300만 동포들에게 중요한 대회라 생각합니다. 아, 저는 그 문재인 파면 탄핵 퇴진을 바라는 국민 모임 전국 150만 회원들부터 요즘에 더 많은 한탄을 듣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문제양이를 어떻게 해야 끌어낼 수 있을지 도저히 절망이 된다고 하는 탄식들입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실 겁니다. 그러나 저는 하고 있으니까요. 이 해가 저무는 이 시점에서 희망이 보인다고 위로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로의 메시지를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재인의 국정 긍정평가 지지가 이른바 36.7%라고 이번 주에 리얼미터 YTN 공동조사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부정평가는 59.7%, 60%를 육박하는 역대 최저치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것은 그야말로 그 문재인이가 이제 그에 대한 그 부정이 그야말로 국민의 60%에 이르렀다는 말이고, 사실상 호남 지역이나 숨은 적색무리들 이외에는 지지가 거의 없다고 하는 그런 여론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문재인은 글자 그대로 식물 대통령이 사실상 되었다고 저는 온 우리 동포들에게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문재인, 임종석, 임종석, 문재인. 들리는 바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대남적화, 북한 조선 노동당과 직통으로 나와 있는 한국의 그 대표자들이 임종석이가 1위고 문재인이가 2위라는 그런 소리들이 시중에 나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박지원이, 송영길이, 이인영이, 이낙연이, 이해찬이, 김태년이라고 하는 지금 그 민주당 원내대표를 하는 자, 추한 추미애, 박병석 국회의장이라는 그 정말 거지보다 못한 그런 인간의 행세를 하고 있는 박병석이, 박병계, 정매, 이런 그 입에 담지 못할 악담을 하고 있는 반민주 악담을 하고 있는 자들, 이들은 대한민국 국민을 가장한 북한 노동당 간첩이라고 하는 평가를 국내외 자유우파 전문가들의 강력한 그런 추측이 있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들의 언행을 보면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들의 종말이 가깝다고 저는 봅니다. 전 세계 8,300만 우리 대한민국 동포님들이시여, 원한 맺힌 2020년이 갑니다만은 그러나 희망찬 2021년 소띠해가 밝아옵니다. 여러분,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도우심의 출발점이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탄 전야 크리스마스 이브 12월 24일 밤 10시에 홀연히 우리 국민들에게 엄청난 성탄 선물을 주셨지 않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가처분 정지시키는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서울행정법은 홍순욱 판사, 이분이 내린 역사적 판결이 바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윤석열 총장, 홍순욱 판사, 이런 분들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열사들입니다. 여러분, 다같이 공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문재인과 민주당의 좌익, 극렬, 친공, 친중, 반미, 반역자들을 물리치는 대한민국 헌법수호 열사들입니다. 여러분, 이분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검사, 판사님들이 소리 없이 뒤에서 지금 지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유민주 대한민국 국민들은 희망을 가져도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 새해, 이제 이 소해에는 이제 문재인 민주당 무리들이 폭망하는 민권과
우리 국민 주권의 정의와 자유의 승리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저는 알아봅니다. 여러분, 저 문재양 일당은 지금 공수처라고 하는 위헌 가짜 불법 처리된 법률을 가지고 윤석열 총장의 이 각종 부정선거 부정부패 수사를 막아버리고 종말에 이른 저들의 신세를 돌파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들의 악행이 극을 달려갈수록 우리 자유민주 국민들의 저항은 더 강력해질 것입니다. 용수철 원리입니다. 저 1979년 부마 사태와 저 1960년 4.19와 같은 국민 봉기로 비참한 심판을 받기와 말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독일 통독 직후에 저는 그 동독 지역이든 독일의 라이프치히를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동독 공산당이든 과거 공산당 지도자 한 사람이 저를 만나서 말하기를 시커멓게 변해버린 고색창연한 그 위대한 라이프치히, 옛날에는 참 이 또 하나의 파리라고 했던 그곳에 그 건물들을 모습을 보여주면서 말하기를 공산주의자들은 사막도 황폐하게 만드는 무리들이라고 공산당을 냈던 사람이 그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요새 이 문재인과 민주당 일당들은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을 사막보다 더 황폐하게 만들기 위해서 광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자력 발전소를 없애가지고 대한민국의 동력을 숨통을 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들의 종말은 비참한 자유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목은 잘릴 것입니다. 처참한 국민의 자유의 단두대가 목을 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문재인 일당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누구보다 저들이 알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때문에 지금 더욱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은 일찍이 공산당은 흑사병과 같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임종석, 문재인, 예찬, 박지원, 이인영, 김태년, 이런 쓰레기 같은 무리들은 모두가 좌파, 극렬, 이 주사파 같은 무리들, 우리를 멸망시키는 악성 바이러스 흑사병보다 더 무서운 존재들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오늘의 코로나가 어쩌면은 바로 저들이 이 코로나의 원 그 바이러스의 근원이라고 저는 봅니다. 코로나보다 더 사악한 방국의 무리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6.25 당시에 초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6.25가 끝나고 피난길에 우리 동네로 들어와 보니까 그 당시에 파출소 담벼락에 마을 공산당 부역자 목이 잘라져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올려지는 것을 저는 그 어린 눈에 보았습니다. 좀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여러분, 동네 뒷동산 그 중림 속에서는 당시 괴뢰군에게 부역했던 동네 이장의 시체가 미국제 판초 비옷에 쌓여서 구덩이에 묻혀져 죽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공산당은 자유와 인간과 인간성을 그리고 모든 구호와 번영을 몰락시키는 역적절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들에게 내리는 심판은 오직 죽음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온 국민 전세계 자유민국 동포들이 리미시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서 저 용공 주사파 무리들을 쓸어내고야 말 것입니다. 여러분, 저들은 자멸할 것입니다. 저들은 현재 부정선거법을 그대로 적용해서 또다시 부산시장, 서울시장 선거 부정선거로 이길 생각을 하면서 뒤에서 이빨을 드러내고 웃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문재양, 임종석, 너희들이 밤중에 무슨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똑똑히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김종인, 이 문재양의 이중대 같은 국진당, 이들은 부정선거가 없다고 하고 선거법 개정은 말도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이 부정선거법으로 선거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만일 현재의 부정선거법을 고치지 않고 또다시 저 망국의 사전투표제와 전자개표제를 그대로 둔다면 온 국민이 총선거 거부를 하게 될 것임을 똑똑히 경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소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소 우리나라 만세. 우리는 새해 2021년에 반드시 저 악한 주사파 문재양 무리들을 쓸어내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앉아 계시지 않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 절망과 원한의 2020년을 보내고 승리와 심판의 2021년 신축년 소띠해를 맞이하신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우리 그 문재인이 얼굴만 봐도 오줌을 지리는 사람.
좌파들이 이분의 목소리만 들어도 발가락이 부러질 듯한 아픔을 느끼는 사람, 바로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의 우리 박주영 변호사님을 소개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주영 변호사입니다. 잘 들리십니까? 예. 지금 잘 들리시는 거죠? 잘 예. 들리면 오라고 해주십시오. 지금 마이크 상태가 항상 문제가 생겨가지고. 예, 잘 들리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잘 들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주영 변호사입니다. 2020년 쥐띠 해가 가고 흰 소띠 해가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0년은 이제 4.15 부정선거, 중국 코로나, 부동산 폭등, 그리고 정치 방역, 경제 몰락 등 문재인의 재앙 정치, 우리 국가와 국민들이 너무너무 힘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범죄자 정권, 침묵하는 야당, 프락치질하는 야당 정치인 등 너무나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특히 한국 총선과 미국 대선의 부정선거 국면을 보면서 대한민국과 세계가 얼마나 뿌리부터 썩었는지를 목도하였습니다. 이런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는데 이 썩은 암덩어리를 도려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직 사법부와 검찰 중 아주 소수가 소심 판결과 수사로 언뜻 희망의 불씨는 주고 있지만 근본적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 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아직 그 불씨는 바로 꺼질 것입니다. 부정부패의 근본 이유, 민심을 외면하고 악법과 외국법을 일삼는 근본 원인은 여론을 조작하고 선거를 조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암덩어리, 인류의 암덩어리를 도려내는 2021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아물게 하고 우리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풍요롭게 상식이 통하는 자유대한민국에서 웃고 즐기고 우리 자유대한민국이 뚜벅뚜벅 나가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이 자유동맹과 관련한 또 성명을 또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오늘 또 제가 문재인과 추미애를 고발하였습니다. 문재인과 추미애를 고발장을 이제 써서 또 특정 드렸고요. 지금 요즘에 공수처가 상당히 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은 공수처를 말할 자격조차 없습니다. 왜냐하면 2016년 9월 26일 날 그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사직한 이후 지금까지도 무려 5년간 특별감찰관을 전혀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의 측근과 친인척 부패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워하는 이 정부가 어떻게 공수처를 추진하려고 하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무자격한 자들이 뻔뻔스럽게 공수처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명백히 반대를 하고요. 이들의 특별감찰관 미임명과 같은 직무 유기는 분할 아주 크게 처벌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선거 관련해서 또 하나의 성명을 또 발표하겠습니다. 반부정선거, 반중국공산당, 한미자유동맹의 깃발을 높이 들어야 합니다. 2020년 12월 24일 미국의 NTD 방송은 한국과 미국 부정선거의 다섯 가지 유사성이라는 특집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이 보도는 한국의 4.15 총선과 미국의 11.3 대선이 첫 번째, 선거 직전 부정선거를 저지르기 쉬운 방향으로 법규 개정이 이루어졌고, 두 번째, 전자장비, 선거통신 서버 등에서 프로그램 조작과 외국의 개입이 이루어졌으며, 세 번째, 투표지의 온전한 이동이 붕괴되었고, 네 번째, 법원이 선거소송에 대해 회피적인 태도를 보이며, 다섯 번째, 주류 언론이 부정선거를 적극 은폐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보인다고 심층 분석했습니다. 한미 양국에서 가장 문제되는 왜 적은 바로 중국
공산당입니다. 우한 폐렴 혹은 중국 바이러스라고 불리는 우한 코로나 코비드-19는 대유행되도록 하여 전례 없는 사전 우편투표 증가의 길을 열었고 이를 활용하여 대규모 선거 부정을 저질렀습니다. 한국의 경우 집권민주당의 선거기획 책임자인 양정철이 중국 공산당 당교와 업무 협약을 맺을 정도였고 미국의 경우 도미니온 개표기 도입과 인터넷 서버로의 부당 연결에서 모두 중국 개입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중국의 위조 투표용지 판매와 대한항공 전세기를 이용한 부정투표지의 미국 애리조나주 밀반입 증언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한미 양국 모두에서 올해 벌어진 선거 부정의 수준은 양적으로도 전체 투표의 약 10%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며 질적으로도 비조직적인 개인 범죄의 수준이 아니라 국가 반역적인 조직 범죄의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선거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어 나머지 정직한 유권자들의 참정권을 무참히 도둑질하였습니다. 선거의 자유, 공정한 선거를 누릴 기본권은 다른 모든 자유를 지키기 위한 자유, 다른 모든 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한 기본권 수호의 기본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선거의 자유와 기본권이 무너지고 뺏길 때 그 정치 체계가 더 이상 개인의 자유를 지켜주거나 개인의 기본권을 지켜주는 체제가 되지 못할 것임은 자명한 일입니다. 선거의 공정이 무너진 곳에 자유공화국이 제대로 존속할 수 없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자신의 앞마당으로 여기며 청일전쟁의 치욕 이전 중화제국의 영광을 찾기 위해 반드시 속국으로 관리하고 싶어하는 대한민국과 아시아의 패권을 굳히고 세계 최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극화시켜야만 할, 최약화시켜야만 할 최강대국 미국 양국에서 코로나 난리가 가장 장기화되고 부정선거 난리가 최악으로 벌어졌다는 것은 결코 우연일 수 없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생존 전략을 볼 때 비현적인 대응이라 평가될 수 있습니다. 악하고 역사의 방향성을 거스리라는 대응이라는 점에 덧붙여 이제 한미 양국에서 양도할 수 없는 개인의 기본권과 자유를 지키고자 하는 시민들과 그 연합체인 정치 세력이 나아갈 길은 뚜렷해졌습니다. 세계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대규모 부정선거를 주도하거나 용인하는 쪽과 부정선거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진영으로 양분되었습니다. 이제 노예제를 인정하거나 나치즘을 인정하느냐의 문제인 만큼 근본적인 대결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반부정선거, 반중국 공산당, 한미자유동맹의 깃발을 높이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앞길에 1776년 미국 독립혁명의 정신과 1948년 자유대한민국 건국의 휘강이 함께할 것입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진실과 자유를, 자유와 진실을 영원히 우리 이 땅에 매장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 한반도에 자유와 진실이 휘날리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빛은 태평양의 서쪽과 동쪽에서 찬란히 떠오르고야 말 것입니다. 자유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2020년, 21년 흰소띠에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향하여 조금씩 조금씩 뚜벅뚜벅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충소.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우리가 박지현 변호사님 오늘 만약에 이 영상통화 안 됐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요. 자, 4.15 부정선거의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제가 눈으로 수도 없이 봐왔던 그 증거들, 이게 만약 부정선거가 아니라면 그놈은 누나를 다 빼야 됩니다. 제가 보기는 우리 박준 변호사 그리고 젊은 변호사분들이 이 4.15 부정선거에 뛰어들었을 때 저는 큰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래, 저분들이야말로 4.15 부정선거를 밝혀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찾아들 뿐이 아닌가,
그 희망을 갖게 해주신 우리. 자, 아까 우리 박준 변호사께서 이제 공수처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그 공수처장으로 그 문재인이가 지명을 한 사람이 김진욱 헌법재판 선임연구관입니다. 뭐, 얼마나 잘 살았는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말이죠. 6억 원짜리 자기 집에 사는 사람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강남에 12억짜리 전세를 사는 사람이 잘된 겁니까? 이 도대체 구분이 안 되는 사람이 요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혜원이 26억 전세. 죽은 사람, 저 누구지? 박원수이 28억 전세. 이번에 김진욱 12억짜리 전세가 나왔습니다. 이걸 아무래도 이분이 만약에 나중에 서울시장이라도 되시면 이거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뭐 국민의힘이고 민주당이고 우리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된 정당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정당 다 갈아엎어야 돼. 이제 바로 우리가 사회정의를 바라는 이런 정당들이 출연해서 국민의 아픔을 보듬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번에는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의 공동대표이신 우리 부산대학교 김성진 교수님의 연설을 청해 듣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산에서 일어나면 역사가 바뀌고 대학 교수들이 움직이면 정권의 종말이 온다는 생각으로 이렇다 할 메아리 없는 그런 함성을 지르고 있는 부산대학교 김성진 교수입니다. 제 연설을 하기 앞서서 좀 국민들께 아니면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사과드릴 일이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이름을 보니까 아마 올해 11월 달쯤에 내려와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안 내려와서 이게 제가 거짓 소문, 거짓 뉴스를 만든 것 같아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마도 그 이름대로 올해 이제 다 지났으니까 내년 초에는 아마 저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그 추미애 이름을 보니까 추미애는 그 추향족절이라 해서 가을 양이 다리가 부러진다.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로부터 바로 밑에 소아로부터 배반을 당한다. 뭐 이런 이름 풀이를 했었는데 뭐 그 이름은 좀 비슷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아직까지 저렇게 뻔뻔스럽게 나다니는 거 보면 아직도 내가 이름을 제대로 못 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제 하나는 제 선친이 함흥뿐이거든요. 근데 함흥이 바로 그 흥남 바로 밑에요. 어떻게 보면 문재인이라는 이 사람하고 제가 동양 비슷한데 아 이거 참 동네에 참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재인을 대신해서 사과드립니다. 2020년을 마무리하는 과정이죠. 그런데 오늘 정광근 목사께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이 됐습니다. 이것은 군주제 국가에서 공화제를 주장하다가 종신형을 언도받았던 청년 이승만이 한국의 독립 보전을 위해서 청원하기 위해서 석방돼서 미국으로 건너갔던 그런 사건을 떠올릴 정도로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광은 목사님의 무죄 석방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경하드립니다. 이 정광은 목사께서 석방이 되셨지만 울타리 안의 감옥에서 울타리 밖의 수용소 군도로 주거지가 옮겨진 것이라는 그런 암울한 생각을 합니다. 헌법에 보장된 집회 결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가 통제되고 억압되고 있으니까 인신 구속이 되지 않았을 뿐이지 국민 모두가 보이지 않는 거대한
수용소 군도에서 살고 있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가난 극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고 유신 체제에서 치열하게 고민했지만 제 목소리를 내기도 전에 이미 정치적 한정 지상자처럼 되어버린 70년대 학번입니다. 저는 새삼스럽게 자꾸만 수용소 군도와 바보들의 행진을 떠올리게 됩니다. 수용소 군도는 러시아의 노벨상 문학상 수상자인 솔제니친이 쓴 것이고 바보들의 행진은 최인호 작가가 쓴 소설을 각색한 영화입니다. 솔제니친은 소련의 강제 수용소를 고발한 이 소설 때문에 북에 추방되었고 영화 바보들의 행진은 검열 당국에 의해서 30분씩이나 가위질을 당했지만 공전의 데이트를 쳤습니다. 제가 전광훈 목사님의 무죄 석방 소식을 듣고 수용소 군도를 떠올리게 되는 것을 보면 우리 사회가 지금 히틀러와 모택동 그리고 스탈린 치하의 전체주의 국가처럼 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랜만에 몇 안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저 간단한 안부를 물으면서도 혹시 주변의 사진에 찍힐까 염려해서 사방을 두리번거리면서 몇 사람씩 나눠 그렇게 모이는 이 현실은 분명히 수용소 군도입니다. 1970년대 만원버스를 떠올리게 하는 지하철을 타고 옮기면서 이런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한적한 야외에서 불과 몇 명이 만나면서도 경찰에 호출될까 염려해서 서너 명씩 번갈아 만나야 하는 이 현실, 이것은 참으로 1975년도에 영화 바보들의 행진을 20년도에 재판한 것이 아닌가 하는 국민들의 연기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런 연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너무나도 위대하고 너무나도 열심이며 너무나도 현명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수용소 군도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누가 바보입니까? 왜 우리가 수용소 군도에서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이룩한 번영인데 이렇게 지켜온 어떻게 지켜온 자유민주인데 어떻게 만들어낸 87년 헌정체제인데 2020년도에 살면서 수용소 군도를 떠올리게 되었습니까? 2009년 5월 23일에 바보 노무현을 자처하던 노무현은 영화 바보들의 행진의 영설처럼 부엉이 바위에서 몸을 던졌습니다. 바보 노무현의 상주는 문재인이었습니다. PD수첩이라는 가짜뉴스로 광우병 파동을 만들고 세월호 사태로 촛불에 불을 붙인 때 힘입어서 노무현 사망 이후 패족을 자처했던 자들이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국회의 억지 탄핵과 헌법재판소의 터무니없는 파면 결정으로 청와대에서 강제 퇴거당한 박근혜 대통령이 무려 18가지나 되는 혐의로 첫 공판전에 서야 했던 날은 바보 노무현이 사망한 바로 그날 5월 23일이었습니다. 노무현의 사망 이후 최근 들어서 이해할 수 없는 죽음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들은 의문사의 경우 반드시 거쳐야 하는 부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둘러서 화장되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열사나 영웅처럼 떠받들어지기도 합니다.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의문사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의문의 죽음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문의 죽음은 정치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의혹들을 순식간에 덮어버립니다. 노회찬, 박원순, 윤미향과 관련된 평화의 우리 집 소장, 코로나19와 관련된 법무부의 출입국 담당 공무원,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된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이런 사람들은 도저히 자살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이 사람들에 이어서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되었던 굿모닝시티 분양 사기 사건의 주범이 이번 코로나19에 확진되었다가 결국 사망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죽음들이 이어지고 있겠죠. 그러니 1991년 이른바 분신전국 당시에 박홍 총장이 그날 그때 죽음을 선동하는 어둠의 세력이 존재한다 이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그것이 자살한 것이든 아니면 자살당한 것이든 묘하게도 그 의문의 죽음들로 중요한 의혹들을 덮어버립니다. 어떤 대형 사고들이 터질 때마다 핵심 관계자가 죽고 아니 죽어지죠. 4.15 불법 선거 후에 선거용품의 이동 또는 보관과 관련된 물류 창구들이 잇따라서 대형 사고가 터졌습니다. 대형 화재가 터졌죠. 우리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때 그가 죽어야 했는지 그리고 왜 하필 그때 그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했는지 왜 그때 사람들은 그렇게 실수를 해야 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누가 바보입니까? 도대체 어느 곳이 수용소 군도입니까? 그들은 자살한 것입니까? 아니면 자살당한 것입니까? 그것은 불탄 것입니까? 아니면 불태워진 것입니까? 바보는 바보일 뿐 미화의 대상이 아닙니다. 자살은 자살일 뿐 찬양될 사안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바보가 아닌 사람이 바보를 자처하는 것은 음험한 속내를 감추려는 것이고 자살한 것이 아닌데도 자살이라고 서둘러 결론을 내린 것은 그 죽음으로 덮어야 하는 중대한 범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이 길에 나선 이들은 공개적으로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을 겪게 될지 모르지만 나는 결코 자살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나는 자살하지 않습니다. 결코 자살하지 않습니다. 나는 4살 때 충청도의 한 고아원에 맡겨져서 수용소 공도보다 더 애쓸 그곳에서 12년간을 보냈습니다. 하수 새끼 꽁보리밭이나 고사리가 둥둥 떠다니는 강냉이죽 그리고 쓰레기죽 절임무 한 가지만으로 반찬으로 타면서 굶기를 밥 먹듯이 하면서 12년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부산으로 가서 엄마와 함께 살면서 그 무허가 판잣집이 철거돼서 몇 차례씩 빈민촌을 옮겨다니면서 고교 시절을 보냈습니다. 불빵을 굽고 오뎅을 팔면서 대학을 다녔고 죽을 힘을 다해서 공부해서 대학 교수가 되고 그리고 지금 여러 애국시민들과 더불어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번영을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 가난과 고독 절망 속에서도 돈이 아니라 명예 아니 명예가 아니라 우리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생각으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자살하겠습니까? 나는 결코 자살하지 않으며 수많은 국민들을 자살로 몰아가는 이 사악한 정권과 맞서 싸울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8.15 집회 이후 방역을 방해했다면서 애국시민들을 범죄자로 내몰았습니다. 정광훈 목사, 김경재 대표, 김수열 회장 등을 감옥에 가뒀습니다. 추미애는 방역을 방해하는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사람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받도록 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청와대 비서실장이라는 사람은 8.15 주동자는 살인자라는 막말까지 했습니다. 서울 동부구치소에만 762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마침내
사망자도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살인자입니까? 누가 구속되어야 합니까? 문재인은 국민 대다수가 대통령의 퇴진을 바란다면 그것이 곧 헌법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입으로 말입니다. 지금 국민의 대다수가 대통령을 반대합니다. 이제는 자신의 말처럼 스스로 퇴진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입니다. 추미애는 자신의 말처럼 거짓뉴스를 만들어낸 자신들이 구속되어야만 합니다. 조국과 관련해서 원전수사와 관련해서 증거를 은폐하고 대한민국을 파멸로 몰아가고 있는 이 자들이 마땅히 구속되고 법정 최고형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들은 끌어내려져야만 합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승리해야만 합니다. 윈스턴 처칠경이 말했던 것처럼 저는 윈스턴 처칠경의 그 말을 제 방에 거울에 써놓고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승리해야 합니다. 윈스턴 처칠경이 말한 것은 빅토리 애톨 코스터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는 승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굳건한 반석 위에 다시 세워야만 합니다. 승리의 그날까지 우리 열심히 싸웁시다. 목숨 걸고 투쟁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김성진 교수님, 아주 이제 온라인에서 2시간 정도 앉아있다 보면 엉덩이가 찌끈찌끈합니다. 자, 그런 아픔을 조금 달래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830만 애국민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3천만 애국국민 여러분, 전부 오른손을 위로 드시고 좀 따라하세요. 자, 연설자분들 다 같이 해야 됩니다. 오른손을 위로 드시고 우리의 이 작은 대아리가 하나하나 모아져서 하늘로 가서 이것이 벼락이 돼서 문재인 정권의 대갈통을 그냥 깨부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문재인 제가 외치면 우리 830만 해외동포 3천만 애국국민 여러분 오늘 연설자분 똑같이 감옥가자 이렇게 외치시면 됩니다. 자 갑니다. 문재인아 감옥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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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옥가자. 우리 저 이동우 회장님 목소리가 약간 작습니다. 원래 목소리 크신 분인데 다시 한번 가봅니다. 문재인아 감옥가자 감옥가자 감옥가자. 그래도 근데 우리 그 좌파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이 아름다운 미모의 여성 세 분 때문에 아마 문재인이 야 내가 이게 좌파가 잘못 왔구나, 우파에는 저렇게 생긴 사람들이 저래 많은데 좌파에는 왜 없지, 아마 오늘 밤에 자면서 정숙이 얼굴을 다시 한번 쳐다보는 이런 꼬라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충격받아서 그 위에 청와대 뒤산에 올라가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멍이 바위만 뛰어내리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바위 위에서 뛰어내리는 사람이 요즘 많습니다. 자 어찌됐든 망가져가는 대한민국 누군가는 꼭 잡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는 자유한국21의 서울 시당위원장이신 우리 국민희망TV의 최정희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금방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을 살리는 정당 자유한국21의 최정희입니다. 큰 꿈을 안고 시작됐던 경자년이 어느새 하루 남았습니다. 소중한 동지님들과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힘껏 싸웠기에 어려운 중에도 바른 길을 찾아 힘차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한 해라고 저는 뿌듯하게 자평합니다. 올해 가장 큰 이슈는 4.15 총선이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전에 이미 망가진 경제 등 문정권의 끝없는 폭정과 실정으로
선거만 제대로 된다면 야당이 크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공명선거를 위해 공정연, 공명청 등 많은 애국단체가 발벗고 나서서 사전선거 폐지, 전자개표기 대신 수개표하자, 투명한 투표함 사용하자, 이렇게 그 정부가 마음만 있으면 바로 실시할 수 있는 공명선거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문 정권은 이 쉬운 공명선거를 실시하는 대신 부정선거에 악취가 풀풀 나는 기록들을 수없이 남겼습니다. 특히 선거 직전에 대거 금품을 살포한 것은 뉴스가 바로 부정선거의 증거였습니다. 이외에도 당일 선거는 야당이 이겼는데 사전투표함을 열어보니까 승자가 뒤바뀐 사례가 너무 많았습니다. 보관하고 있던 4일에서 5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왜 투표함 보관소의 CCTV는 대부분 꺼져 있었을까요? 특히 서울, 경기, 인천에서는 여당 더민당 대 야당 미통당의 득표 비율이 63대 36이라는 이런 그 고정된 비율로 되어서 여야 후보의 당락을 판판이 뒤집었습니까? 게다가 중국인을 개표원으로 고용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한 투표를 중국인이 개표를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개표 참관인도 아니고 개표원 말입니다. 그리고 선거인수보다 표가 더 많이 나온 그 유령이 와서 투표했나요? 유령 투표. 도저히 정상적인 선거라면은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다양한 부정선거 정황이 쏟아져 나온 그런 선거였죠. 그런데 이런 불행한 사태 중에서 가로세로 연구소, 공병호 TV, 바실리아 TV, 주권회복 국민운동, 국투본, 박주연 변호사님, 또 민경욱 의원님, 또 이런 분들이 미국 대거 그 국민의 영웅으로 그 우리들 앞에 다가와서 부정선거와 싸우는데 그 선봉장이 되었고, 우리는 그 미국 보수연합과 연계하여 그 한국의 4.15 그 부정선거를 알리는데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그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그동안 가만히 있었던 청년들이 대거 문재인 독재와의 전선에 뛰어들었는데요. 이것은 정말 그 2020년이 준 큰 선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애국시민 정말 위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그 4.15 부정선거를 그 미국과 나눈 것은 정말 신의 한 수, 하나님의 한 수였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보수주의 연맹 ACU의 그 ACU와 그 한국의 4.15 부정선거 사례를 집중 조명한 것이 결국은 그 민경욱 의원이 미국으로 가서 그 트럼프와 그 공화당 인사들을 만나는 그런 그 계기가 됐고, 트럼프 정부는 우리 그 한국의 도움으로 더욱 탄탄하게 부정선거에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대선 승자가 트럼프냐 바이든이냐 논쟁이 굉장히 뜨겁죠. 그렇지만 우리 애국시민은 그 누가 이기더라도 미국 국민의 뜻이 그대로 그 결과가 반영되는 공정선거를 지키는데 결정적 도움을 주었다는 점에서 우리는 그 누가 이겨도 상관이 없이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자랑스러운 활동을 한 것으로 우리는 평가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꿈꾸는 그런 그 애국 시민의 대표성을 가진 그런 정부가 들어섰을 때 한미 관계는 정말 그 어느 때보다 그 친밀한 그런 그 관계가 될 것이라고 저는 전망합니다. 또 야당과 빅테크 기업, 거대 언론에 둘러싸여서 공격당하는 그 트럼프를 우리 세계에서 오직 우리 애국시민만이 성원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는 문재인 정권이 망친 한미동맹을 우리 애국시민들이 영적 동맹으로까지 이끌어 나가는 이 활동 정말 위대하지 않습니까? 4.15 부정선거 조사를 외면하는 더민당, 국힘당의 정당 자격 없는 행태 속에서 더욱 신선하고 강력한 국민의 일꾼
민경욱 의원이 부상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큰 선물인데요. 국민들이 가짜 보수 국힘당의 정체를 파악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회에는 보수당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토인비가 역사는 도전에 대한 응전이라고 갈파했듯이 우리 애국시민은 문재인 독재정권이라는 이런 그 험악한 도전에 대해서 한 발 한 발 사실은 이기는 대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국의 영웅 백선혁 장군을 폄하하는 이 그 반역 정권에 대응해서 사실 제가 이분 그 묘소를 가봤는데 눈물이 나오는 걸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온 나라를 공산주의에서 구한 그런 구국의 영웅을 너무나 초라한 곳에 모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아, 이 정권은 정말 망하겠구나. 정말 망하겠구나. 역사를 짓밟아도 이렇게 짓밟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정권이 아무리 손으로 손바닥으로 해를 가려도 우리 국민들은 아셨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크나큰 추모의 물결로 이승만 강장을 덮었고 구국의 영웅을 영웅답게 배웅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애국시민은 우리 자신의 힘을 서로 확인했습니다. 8월 15일 날 그 집회도 펜 앤 마이크 같이 그 우리 애국시민에게 영향력이 큰 매체에서는 저들의 그 함정에 빠지지 말고 8월 15일 집회에 나가지 마라 이렇게 그 방송을 했지만 우리 국민들은 그런데 영향받지 않았습니다. 다 나왔습니다. 다 나와서 청와대로 몰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한번 우리 애국시민의 위대한 힘을 서로 보고 또 확인했습니다. 문재인의 코로나를 이용한 독재를 차량 시위와 화상회의 생중계로 받아치면서 우리는 지금 더욱 업그레이드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그 주인공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우리 부국 강병 세력, 마침내 우리 대한민국을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그리고 문화 대국으로 이끈 우리 부국 강병 세력, 애국 우파의 민심을 하나로 아울러 담은 정당, 집권 능력이 있는 제가 몸담은 정당을 창당했습니다. 저는 자유한국 20일만을 홍보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들이 스스로 모여서 이제 짜여진 그 프레임에 그 갇혀서 내가 이 보수당이 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들면 좌파 정당으로 그 찍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 갇힌 상황에서 우리가 그 탈출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과 함께 자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른 정당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저는 그분들을 위해서도 마음속으로 성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목소리를 내는 정당이 그 사안에 따라 함께 뭉쳐서 선거 때는 또 평상시에는 각자 다양한 그 사회의 분야를 커버하면서 서로 보수의 그 전성시대를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를 돌이켜봅니다. 마음 가득 감사가 차오릅니다. 온 마음을 바쳐서 애국에 매진하신 애국동지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동지님들 덕분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랑스러운 애국동지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애국동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가 됐어. 조금 더 남았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올해 마무리 잘 하시고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가 회복되는 큰 희망의 2021년을 바라보며 우직하게 일하는 소처럼 우리도 우리의 꿈의 밭을 열심히 일궈서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가 정상화되는 풍성한 수확을 이룹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애국심의 만세. 자유 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우리 그 최정희 대표님 연설을 듣다가 갑자기 따라 올 뻔했습니다. 근데 그 흐느끼는 목소리를 그냥 듣고 있자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흐느끼면서 말씀하시던 목소리가 어떻게 똑같은지 잠시 박근혜 대통령이 오버랩이 되면서 가슴이 찡했습니다. 그래요. 지금 완전히 대한민국 정치 이건 낙제가 아니라 진짜 다 걷어서 시공창에 버려야 될 이런 정치가 됐습니다. 국민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이런 정치가 들 이게 21대 국회는 좀 나아지겠지 했는데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권력이 개판이요, 정치가 개판이요, 사회 곳곳이 개판인데 그래도 먼 미래를 생각하면 교육까지도 망친다면 대한민국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번에는 그 전선에 가장 앞서 계시는 전국 학부모단체연합의 김미성 사무국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국 학부모연합 사무국장 김미성입니다.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귀한 시간에 훌륭한 분들과 함께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뜻깊은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코로나로 가장 탄압받고 있는 기독교인이고 보수 우파이면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지극히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이고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이자 일을 하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학부모 단체 일을 그것도 사무국장직을 겁도 없이 맡게 된 것은 사실 우리 아이 문제와 바로 연결이 되어 있고 교육이 살아야만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교육을 생각하다 보면 사실 학교를 생각하게 되고 선생님을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학부모들을 생각하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제 주변에는 사실 좌편향된,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백대문이라고 부르는 학부모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정부가 들어오기 전에는 사실 잘 지내던 학부모들인데 제가 이제 문정부로 바뀌고 나서부터는 조금 이제 거리를 두기 시작하게 된 부모들입니다. 그들은 아이들의 교육에 관심이 많습니다. 교육에 관심이 많다는 것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어떤 것을 배우는지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어느 학원이 좋은지, 어떤 학원 강사가 좋은지, 아니면 어느 과외 선생이 좋은지 뭐 이제 그런 정보력에 대한 관심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관심이 많고 주식에 관심이 많고 참 희한한 일이지만 좌파들을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조국이나 정경심처럼 아이들 교육이나 이제 주식, 부동산 이런 것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평상시에는 뭐 세상 살아가는데 정보력 있고 스마트하고 좋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살아갈 때는 괜찮은데 이렇게 교육에 관련되거나 내지는 정치 성향만 들어가면 이제 좀 약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제가 살 때는 좌우는 늘 있었고 좌우 대립은 뭐 항상 있었던 거라서 별로 상관하지 않았었고 그리고 좌와 우는 항상 서로 견제하면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정부에서는 좌과 우가 양쪽으로 갈려서 확연하게 양극화되면서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정치적인 대화를 입에 올리는 것이 너무 불편하고 힘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문정부 얘기만 나오면 이상하게 이제 뇌가 정지된 것처럼 그 부분에서만큼은 사고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이렇게 사고가 멈춘 것처럼 만든 사람은 누구입니까? 생각해보면
저희가 학창시절에서도 전교조 선생님들이 있었습니다.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학창시절에 전교조 선생님들이 수업시간에 이상한 민중가요를 들려줄 때가 있었고, 국어 시간에는 이상한 시를 들려주기도 하시고, 전교조 선생님들이 저 고등학교 때는 어떤 영어 선생님께서 전교조 선생님 되었는데 잘리셔서 학교를 떠나시게 되던 날 아이들이 창문에 붙어서 종이비행기를 접어서 운동장에다 날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막 아이들이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는 막 그런 감성팔이 하는 얘기를 하고 눈물을 흘리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그때부터 저희가 감성팔이가 시작되었던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나라에 살면서 모든 정책이나 모든 사고가 감정을 앞세워서 하는 것이 이제는 지긋지긋합니다. 서점에 가보면 모든 베스트셀러가 깔려있는 그 책 나열되어 있는 곳에 보면 감성을 파는 책들이 대부분입니다. 전문서적이나 고전서적들은 이제 찾아보기가 좀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영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문화에 관련된 것들은 다 감성파리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학부모들을 많이 만날 텐데 요즘 엄마들은 영화로 역사를 배웁니다. 좀 창피합니다. 사실 변호인을 보고 노무현을 영웅화시킵니다. 그리고 영화 판도라를 보고 탈원전을 정당화시킵니다. 그리고 남산의 주장들을 보고 박정희 대통령 암살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이런 수준의 국민들이니까 사람이 먼저다라는 말 한마디를 내세운 대통령을 만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하물며 요즘에 현수막을 보면 코로나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들을 문구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말들을 보면 되게 화가 납니다. 늘 어떻게는 빠져있고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냥 할 수 있다고 말만 합니다. 국민들은 사실 마스크 쓰기, 뭐 손소독, 거리 두기, 뭐 잘 모이지도 못하는 희생을 하면서 국민들이 방역을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뭐 백신을 확보를 하지 않으면서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뭐 모더나에 전화해서 2, 4분기에 이제 들어오기로 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어오는지 전 모르겠습니다. 뭐 명확히 밝히지도 않으면서 정치 쇼를 하는 것이 과연 국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과연 이게 자랑질을 하는 K 방역이 맞는 것인지 정말 너무 화가 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화를 참지 못하는 화병이 생겼습니다. 이제 다시 아까 말씀드리던 교육 관련 얘기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을 하면서 바쁘지만 학교에서 운영위원회나 학폭위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몇 년째 하고 있는데 매번 회의 때마다 학교에서 회의 자료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회의 자료들을 사실 되게 찬찬히 자세히 훑어봅니다. 보다 보면 의문이 생기는 것들이 있는데 언론 기사에서 보면 우리 아이들의 기초 학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기사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학교 회의 자료들을 보면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같은 기초 학력 과목들의 수업 시간들을 줄이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어머님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기록들은 운영위원회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 부모들에게는 공개되지 않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선생님들께 여쭤보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같은 기초학력 과목들 수업 시간을 줄이고 창체, 음악, 미술 같은 시간 늘리는 이런 시간들을 늘리는데 매번 의아해서 학교에다가 왜 기초학력 과목 시간을 줄이는지 그렇게 물어보면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지침이라는 답을 하십니다. 이런 지침은 사실 우리 모든 아이들을 하향 평등화하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실제로 몇 년째 기사들 같은 걸 보면 전국적으로 중고등학생들이 기초학력들이 하향 평등화 되어가고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경쟁은 나쁘고 늘 평등이 좋다고 가르치는 교육, 그리고 공부가 아닌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게 만드는 교육, 이런 교육이 왜 자꾸
이런 교육을 시키는지, 그리고 이런 교육이 행복하다고, 이런 교육을 자꾸 시키는 교육 방향을 잡는 것이 전교조 선생님들이 자꾸 이런 교육 방향을 잡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교육이 맞는 것인지, 그리고 학부모들이 이런 교육을 과연 원하는 것인지 저는 솔직히 궁금합니다. 요즘 젊은 학부모들은 전교조가 어떤 선생님들인지 잘 모르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전교조는 민노총 산하에서 특정한 정당이나 편향성을 드러내거나 아니면 학생들에게 사실 강요해서는 안 되는데 학생들에게 촛불집회 참여를 강요하거나 특정 정당 지지를 강요하는 정치색을 띠거나 아니면 아이들한테 진짜 교육보다는 사상교육이나 편향된 교육으로 그릇된 방향으로 가르치는 그런 교사들을 말합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이슈가 됐었던 것들이 있었죠. 인원구 사태가 있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정신적인 폭행이나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 눈으로 볼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이런 상황을 알고도 손을 놓고 있다면 우리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우리 자녀들을 누가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사실 정치교사 백금열을 수호하는 전교조와 싸우기 위해서 학생수호연합이라는 학생들이 광주까지 내려갔습니다. 저희 전국 전학연은 학생수호연합을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지금 저희 공교육이 많이 무너졌다고 다들 말씀을 하시지만 교육이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그 기초학력 부분도 있었지만 성교육 관해서도 또 국사에 관해서도 많은 것들이 많이 망가졌습니다. 언론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급진적인 성교육을 하시는 것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중학교 1학년 아이들에게 그저 피임에 관한 것, 그리고 피임 방법, 성정체성에 관련된 것, 이것은 사실 아동학대라고 느껴질 정도로 문란한 정도의 그림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 교과서를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사실 아이들이 요즘에는 교과서를 집에 가져오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 책가방에 교과서를 가지고 다녔었는데 요즘 아이들은 학교에 교과서를 두고 다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교과서를 보지 못하여서 사실 확인을 할 수 없어서 부모님들이 모르시는 게 대부분입니다. 성교육은 사실 정서적인 면과 윤리적인 면을 배우고 그리고 나서 생리학적인 구조를 배워야 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저 행위 위주의 교육이 교육과 그리고 기본적인 그 도덕적인 측면이나 책임은 없고 피임법만 가르치는 그런 방법이 맞는 것인지 부모로서 이런 교육 자체가 아이들을 망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화가 납니다. 저희 딸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모르는 그런 신체 이름을 저에게 알려주어서 저는 사실 되게 놀랐었습니다. 저희는 뭐 알지도 못했던 뭐 이런 말들을 해서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봤더니 학교에서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냥 뭐 이런 기관 이름이나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것이 성교육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교육이 맞는 것인지 그리고 성정체성에 관해서 알려주면서 급진적인 성교육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중고등학생들 사이에서 동성애가 얼마나 많은지 부모님들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이 에이즈가 동성애를 통해서 생기는 것은 또 배우지 않는 것은 알고 계시는지 그것도 아마 부모님들은 모르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런 사실들을 사실 모르고 있다가 알게 되면서부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를 때는 참을 수 있고 괜찮았었습니다. 그런데 진실을 알게 되는 순간부터는 참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조금씩 해보자는 마음으로 학부모의 자리에서 시작하게 된 것이 바로 전학연입니다. 현 정부에서 괜찮다고 한국은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정신승리 그 거짓이 정말 너무 싫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야 하는 대한민국을 다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사실 그 외국에서 한 14년 정도를 살고 한국에 들어왔는데요. 들어와서 대한민국이 가장 많이 바뀌었다고 느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정과 학교가 무너진 거, 그리고 좌편향이 너무 눈에 띄게 많이 되었는데 국민들이 잘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너무 많아진 외국인과 다문화 과정이 많다는 것, 그리고 성에 대한 무분별한 자유분방함이 있다는 것, 그리고 너무나 개인주의를 가장한 이기주의가 너무 많다는 것, 극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사실 참을 수 있고 회복 가능한 정도의 그런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회복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되게 많이 불안하고 많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3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아 이제 4년이 되어가네요,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망하게 하는 정부가 이럴 수 있나 싶을 정도의 정부를 보고만 있어야 하는 일개 국민인 제 자신이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이런 정부를 보고 있는 이제 지식인들, 그리고 정치인들, 그리고 여전히 지난 정권 탓을 하는, 그리고 여전히 적폐 탓을 하는, 그리고 여전히 프레임을 씌우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되게 화가 많이 납니다. 지금 현재 정권은 어느 한 부분 잘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외교, 정치, 경제, 교육, 어디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민노총, 전교조, 환경단체, 전문가 없는 짬짬이 지자체단체, 그리고 어용언론, 탈원전, 부동산, 소득주도 성장, 차별금지법 발의하는 것, 그리고 코로나 K방이요. 하물며 더불어만진당, 문정부, 이제 1년 남짓밖에 안 남았습니다. 국민을 괴대지로 여기는 이 정부는 코로나를 이유로 지금 19세기에도 없었던 이런 통제를 하면서 사회주의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스스로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정신을 차리겠죠. 이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해야 한다는 사실이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너무 미안하고 부끄럽습니다. 저처럼 평범한 엄마도 부끄럽지만 이 자리에 서서 다음 세대에게 이런 좋은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 시민들과 함께 마지막을 이렇게 뜻깊은 시간을 함께합니다. 부끄럽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우리 김미성 국장님의 연설. 아유, 목소리가 아주 부드러워서 노래를 하시면 참 잘하겠는데. 참 이거 대한민국 교육청 참 문제입니다. 문제. 제가 그 광화문 광장이나 다른 뭐 강연에서 자주 이제 하는 말이, 대한민국 경제는 강성 노조가 말아먹고 백년지대계 대한민국 교육은 정교조가 말아쳐먹고 문재인 정권은 대깨물이 말아먹을 것이다. 이제 그 시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자, 특히 지금 세계적인 물리학자인 아인슈타인이 제 이름을 도용해서 상대성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사는 성이 상대성입니다. 어떻게 알고 성까지 훔치면 안 된다고 해서 손은 빼고 상대만 가져가서 상대성 이론을 만들었는데, 그 상대성 이론을 주입해서 문재인 정권 5년을 분석해보면 딱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2017년은 쇼로 1년을 다 보냈고, 맞습니다. 문재인 정권 2018년 1년은 전부 꼼수로 1년을 보냈습니다. 맞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2019년은 1년이 전부 거짓말로 보냈고, 문재인 정권의 2020년 이 시점까지는 그 1년을 모두 사기로 보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내년 문재인 정권의 1년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몰락을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럼요. 네. 자, 네. 사랑하는 830만 해외 동포및 3천만 해외 국민 여러분, 많은 연사분들의 연설을 잘 들었다시피 지금 대한민국은 문재인 정권의
이 형편없는 낙제 점수 때문에 국가 운영은 지금 개판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청길 낭떠러지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권에 대동하는 구두발에 차여서 낭떠러지로 떨어져 죽느냐, 아니면 돌아서서 문재인 정권의 모가지를 거머쥐고 목숨 걸고 싸우느냐, 이제 이것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떨어져 죽든지 돌아서서 모가지를 잡고 같이 죽든지, 아니면 문재인 정권만 죽이고 우리는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정치는 민주당의 입법 포커로 지금 대한민국의 헌법과 모든 법치가 다 망가지다시피 했습니다. 다행히 양심 있는 일부 판사들의 법치를 지키기 위한 몸부림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연창흠이가 뭔가 희한한 인간 하나를 또 국토부 장관에 임명을 해서 자유시장 경제를 허무는 사유재산권까지 아마 강탈해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건 더 이상 정상적인 국가라고는 인정할 수 없을 만큼 대한민국은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이 처참하게 무너진 대한민국을 여기 계시는 우리 모든 연사분들과 나라를 사랑하시는 우리 애국 국민들 모두가 나서서 반드시 이 주사파 정권을 물리치고 자유 대한민국을 오롯이 원상태로 돌려놓아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멋진 연설을 해주신 연설자분들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수많은 애국자 여러분, 특히 해외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 밤잠 잘 못 주무실 텐데 그나마 이제 비대면 온라인 유튜브 대회를 보시면서 조금이라도 마음을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들은 오늘 이 방송 이후에도 더 좋은 프로그램과 더 많은 연사분들을 모시고 더 멋진 프로그램을 만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까지 여러분 모두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